trust and I ga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 But you only told me lies and you made me realize that, babe, you ain't no good for me. I can't be with you, you can't be true. And I know just what I got to do. 안녕하십니까. 마초TV의 마초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바닷가를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남해안 꽃게를 잡으려고 오늘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대부분 꽃게 하면은 이제 서해 쪽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남해 쪽에도 씨알이 굵은 꽃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영신호 선장님과 꽃게를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꽃게가 어떻습니까, 근데? 꽃게가 지금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안 잡힙니다. 이제 밥만 먹고 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이즈는요? 사이즈는 이제 좀 킹크랩보다는 작고 대게보다도 작고 그냥 꽃게입니다. 꽃게네. 자, 여러분들도 같이 가시죠. 자, 왔습니다. 바다에 두 시간을 달려가고 한참 잡으렀네. 대국박이 다 눌려버렸어. 나? 부었어. 자, 오늘은 남해안 꽃게를 소개해드릴 건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또 영신호 미소년들이 그물 작업을 할 겁니다. 애들이 완전 미소년이요. 자, 이제 양망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 지금 작업하는데 수심이 얼마나 나옵니까? 수심 여기 32m. 32m. 그래도 요수권 치고는 많이 깊은 것도 아니고 얕은 것도 아니구만. 조금 더 동쪽으로, 저 연도 쪽으로 가면 50m 나와. 그러지, 연도 쪽은 많이 나오지. 자, 오늘, 올라온다. 그물 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꽃게도 한 마리씩 올라오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낱말이 많은 양은 없는 대신에 씨알이 좋죠. 키 쪽에도 걸리네. 그물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바닥에 있는 거를 쓸고 다녀. 그럼 이 그물의 명칭은 뭐예요? 유자망식이지. 유자망식이라고? 조류가 약할 줄 알았더만 조류가 좀 있어야? 아니, 이걸 뇌물이 3마일을 이동해서 3마일. 꽃게를 잡아서 보관하는 곳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꽃게 씨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저기 진도 같은 곳이나 그런 식으로 뭐 통발로 잡지 않기 때문에 씨알이 월등하게 큽니다. 그물코도 굉장히 크고 그러다가 작은 거 잡을 아예 그런 뭐 생각도 안 하고 값어치도 없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자, 지금 올라온 애는 쑥꽃게입니다. 저 정도 사이즈들은 작은 편입니다 지금. 자, 방금 같은 꽃게는 왜 방생합니까? 지금 이게 꽃게가 암깨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약간 말랑말랑해. 탈피해서 그런 거잖아. 허물을 벗고 이제 막 나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들은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여물면은 또 잡으면 되니까. 그렇지. 다시 지가 살이 차지. 자, 쓰레기는 저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섬에 갖다가 주던지 가만히 담아서 이제 수협에 납품을 하지. 수협에 주면 한 가마니 많으시죠. 해양 쓰레기. 그것도 신박하네. 쓰레기도 돈이야, 우리는. 쓰레기도 돈이구만. 근데, 와, 저. 봤냐, 방금? 뭐? 문어 빠졌잖아. 안깨야. 안깨요? 왜 다 안깨밖에 안 나오냐? 저것도 안깨다. 왜 이래, 안깨가 많냐, 오늘. 내가 쓴내가 좀 나나? 두 마리 쓰고 올라오고. 아, 저렇게 아까 그 말한 게 저거구만. 암놈 쑥놈이 같이 타본다고. 암놈이 먼저 붙어있으면 쑥놈이 와서 짝길 하려고. 그건 몰라. 아, 그건 몰라. 모르지. 야, 여기다 공갈로 암놈들을 몇 마리 걸어놔라. 스트리톤 같은 걸로 만들어. 낚시방에 파는 걸로 갖다 걸어놓을까? 그래, 그런 걸로 좀 걸어놔. 그럼 온 쑥놈들 다 올라타고 파니까. 지금 초반 상황이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시기에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거죠.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하다시피 그물이 흘러가다 보니까는 근데 평상시보다 많이 갔어. 조류가 안 갈수록 꽃게는 덜 잡히는 거고 지금 이 그러지.
조류가 많이 가야지 걸리는 게 맞는데 근데 물대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센 물이 안 갔어야 돼. 아. 근데 오늘 썰물이 싸네. 썰물이 세. 어, 썰물이. 좋았어. 나도 오늘 퇴근하고 낚시 갈 거거든. 그럼 썰물 포인트에 가면 되겠네. 썰물이 길어서? 어. 그럼 여하세요. 자, 이게 여기서 뽑게 됩니다. 꽃게 사이즈가 이렇게 큽니다. 자, 저 그물 코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게? 이게 그물 코는 190mm. 190mm. 그럼 19cm 밑으로는 잘 안 잡히겠네? 근데 다 걸려. 이왕이면 큰 걸 한 마리 잡는다고. 그물 높이. 높이는 5m 40. 5m 40. 근데 물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45도로 누워서 가니까 그러지. 이제 물이 멈췄을 때는 꼬꼬이 서 있지. 그럴 때 덕자 같은 게 와서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고. 원래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가 큰 꽃길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길이로 따지면 아구다. 아따야. 아구가 온 거는 이제 겨울 고기가 한 마리씩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야. 저 새끼 물으면 안 놔두만. 안 놓지 아예. 그저 뭐 좀 뭐냐 그거 악어지 악어. 이제 해파리가 지금 묻어있는 거야 저거. 해파리. 해파리. 근데 저거 코파리 알아 코파리. 콧물 나오는 것처럼 질질해가지고. 아니 이게 그물이냐 이게? 그물이 하나도 없이 올라와 본디. 줄만 올라와 본디. 물속에 장애물 있으면 이렇게 다 째져버린다니까. 아. 바닷일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게 통발로 꽃게 잡는 것보다는 씨알이 월등하게 큰 거 아니야? 통발은 입구가 작다 보니까 큰 게 잘 못 들어가. 아. 그물로 잡는 것들이 확실히 크고. 근데 상품성은 이제 통발이 좀 낫지. 그러지, 상품성. 응. 근데 이거는 그물로 잡는 거다 보니까 꽃게가 좀 많이 상처가 좀 있어. 아. 그건 어쩔 수 없어. 먹는 데는 지장 없잖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 이제 발이 하나 없는 것 뿐이지 뭐. 물어도 물 떨어졌대. 떨어졌냐 또? 아니 그 저것이 대포가 이렇게 거꾸로 서 있으면 된다니까. 아 걸렸다 다시. 그놈이 걸렸어. 올라오고 떨어지고 그런다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그래. 올라왔다. 이제 3분의 1도 안 뺐지. 3분의 1이 뭐예요? 갈매기 뭐하냐? 하나 씹어보려고 옆에 대기 중인데. 아 이거 씹을 만한 게 없어. 자 뱀이 나왔습니다. 뱀. 진짜 바다 뱀. 짱어요? 바다 뱀이다니까. 바다 뱀이래. 독이 있나? 독 없어. 독 없어? 어. 하모 아니요? 하모 아니야, 나 이거. 버리는 거네? 하모 주둥이랑 똑같이 생겼어. 뱀은 아닌 것 같아. 자, 물메기가 보입니다. 물메기는 이제 겨울의 시즌인데 겨울이 왔다는 증거다 이제. 이제 바다가 점점 차가워진다는 얘기죠. 줄 봐봐. 줄이 완전히 희망이잖아. 새 거로 됐잖아. 새 줄인. 간재미. 꽃게가 떨어지려고 파닥파닥 됐다. 자 지금 저기 형광색 보이는 저게 그물 조인트 부분입니다. 그물 연결시키는 것들. 확실히 새 그물은 기분도 좋다니까. 그물 째진 데가 없으니까. 거기 걸릴 확률은 높잖아. 나는 햇빛이 싫다. 와, 나 햇빛 무지하게 뜨겁네. 이거 불었다, 이거 불어. 응, 이거 불었어. 아, 꽃게 사이즈 허벌라이 크다. 해마. 해마네? 진짜 해마네? 있다니까. 자, 독병어입니다, 독병어. 와, 씨, 왔다, 또 순자 하나 왔다. 응? 어? 순자, 순자. 덕자 또 왔다고? 어. 빠질 듯이 올라오네, 저거. 응? 어? 우와. 또 왔대요. 한 마리 또 왔어. 뭐가? 저 순자, 순자.
덕자네. 어우 씨. 어떠요? 오늘 돈이 좀 되구만요, 김 선장님. 아따, 이래갖고 밥 먹고 살겠어. 지금 꽃게가 몇 마린디? 와, 뭐 물알이 저렇게 많이 붙어있냐? 아니까 많이 붙었다니까요. 자, 저게 바다에 물알 같은 건데, 물알이 해파리 종류 같은 건데, 고수온일 때만 저렇게 물알이 있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또 있다, 덕자. 와, 이거 대빵구리다. 와, 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따, 반동아, 이게 뭐냐, 씨. 아따, 씨. 덕자. 덕자입니다, 덕자. 시야 좀. 아야. 예, 알겠습니다. 아따, 오늘 김 선장이 돈이 대본 거 아니오? 아따, 이제 조금 뭐이. 와따, 씨. 저거 잡으러 나온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거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 아, 근데 물알이 진짜 많대. 수온 이렇게 높, 몇 도냐? 수온 안 나와. 한 18도 정도 나올 건데, 지금. 덕자 또 온다. 아. 덕자 또 와. 와따, 다이다. 또 하나 더 온다, 하나 더 온다, 밑에.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방금 밑에 하나 더 있다. 뭔 일이야, 이거. 아, 저게 뭔 일이 돼. 꽃게가 지금, 꽃게 잡으러 와갖고, 아, 한 마리 가격이 다른데. 근데 이게 보너스다니까, 이게. 설마? 진짜? 그럼 작아서 이제 온다. 아, 뭔 일이요? 병어 꼬물이요? 짜증이 왜 나냐? 기분이 좋아서. 응. 아. 신발 또 신고 또 나가야 될 판이고. 나가야지. 바쁘다, 바빠, 오늘. 어? 이 사다 놓고 봐요. 아, 포탁포탁 돼. 어, 아, 또. 아, 덕병어다.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자.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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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 아, 아. 와, 따따, 씨. 꽃게는 신경 1도 안 써불구만. 와, 따, 얘가 탄다. 그냥 저런 거 하나씩 올라온 거냐. 니가 얘가 왜 탄데? 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지. 몇 마리야, 와. 순식간에 막 올라와 보네, 이거. 떨어질까 싶어서 이런 거 있어. 혼자 앉았어. 아, 그만 열어봐야. 아따, 씨. 진짜 사람 쓴질나네, 진짜. 1, 2, 3, 4, 5, 6, 7. 자, 오늘 잡은 양입니다. 몇 도라기에 이제 하네? 몰라. 몇 도라기? 7개. 7개. 김 선장님, 요 한 도라기에 몇 킬로나 됩니까? 요것이 지금 한 14kg. 그러면 오늘 한 7개 들어있으면 한 120kg? 120kg? 다 못 뺐습니다. 이렇게 어장을 반밖에 못 빼놔갖고. 야, 남해안 꽃게 사이즈가 뭐 게딱까지는 거의 뭐 손바닥만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지하게 크니까. 야, 싸워갖고 짙게 떨어졌대. 아니, 아파요? 야, 꽃게는 뭐가 됐든 간에 된장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 10분 정도 쪄보겠습니다. 15분 정도. 꽃게를 잡아왔습니다. 지금 남해안 꽃게가 이 서해안 꽃게는 정말 유명한 곳이고, 남해안 꽃게도 많이 알아주나요? 남해안 꽃게도 많이 알아주죠. 근데 씨알이 이제 그 서해보단 씨알이 좋으니까. 남해 쪽이. 일단 먹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음식은 찜입니다. 우음에, 우음에, 우음에 내장 다 나오던데. 이거 잘 먹어야 될 것 같으나?
어. 아, 다 쪼쪼름하다. 아, 왜 못 뜯냐? 안 깨네? 자, 안 깨요. 벌써 알이 차기 시작합니다. 노랗네, 좋네. 나는 꽃게를 손질해. 나는 소주를 딸랑. 아, 쓴 놈들은 좋네. 꽉 찼습니다, 꽉 차. 나 주면 안 되냐? 근데 나는 암캐를 더 좋아해. 저 뻑뻑한 막. 내가 그거 먼저 먹어. 네 것도 있으니까. 일단 한 잔 하고. 잘 익었다는데, 알맞게. 먹어도 근데 질리지가 않네. 꽃게는 꽃게는 먹을 때는 안 질려. 먹고 나면 이제 좀 질려. 아니, 나 내장에 한번 찍어 먹어보고 싶어서. 와, 이거 좋다. 아니, 안 했어. 쏙게 했다가 깨야. 아, 이거 손가락을 안 빨 수가 없네. 아, 내 손가락 잘 안 빤디. 거짓 아니야. 아, 이거 기가 막히겠다. 아니, 절로 박수가 나와. 침도 질질 흘려보네. 빠꾸 나쁜 게 아니지. 와, 이건 장난 아니다. 진짜 맛있다. 내장이 진짜 신의 한 수네. 응. 그렇지. 앞놈이 벌써 알이 찹니다. 있다니까. 배 만져보면 배가 딱딱해. 말랑말랑한 거는 살펴가지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자, 암깨입니다. 이렇게 먹을 때 보면은 뭐 랍스터하고 킹크랩이고 부럽지가 않아. 꽃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꽃게 맛있어. 꽃게 맛있어. 가격 대비. 그러지? 가성 대비. 와, 이거 안까지 다 찼다, 알이. 아니, 이쪽만 먹어라. 이쪽은 알이 있으니까. 아니, 이쪽도 다 있는데, 알은? 야, 한 숟가락만 더. 자, 알이 벌써 찼습니다. 괜히 암캐 그런 게 아니야. 지금 11월 달이면 숙개는 거진 특가 아닌가, 이제? 그림 뭐 만발이지. 아, 좋아해. 대게네, 대게. 숙개는 다리가 문제가 길잖아. 그렇지, 숙개는 다리가 길지. 짜놨고, 잡으면은 안다고 손가락 없어지거든. 그렇지. 병아, 와. 그저 뭐 방석에 하나씩 올라오고. 병아가 좋더라, 야. 나는 꽃게보다 병아가 더 반갑더라. 꽃게 잡으러 갔는데. 아, 따따, 씨. 꽃게는 신경 1도 안 써불구만. 니가 얘가 왜 탄디? 아니, 나는 서의 것도 많이 취급을 해봤고. 남의 것도 많이 취급해봤지만 사람이 그렇다고 아예 보기 좋은 떡이 좋다고 크니까 일단은 꽃게가 크니까 남의 쪽은 서해 같은 경우는 씨알은 조금 잔 반면에 마릿수가 많은 거고 양으로 톤으로 이제 물량이 나오는데 전라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배만이야 지금 이게 씨알이 좋은 데는 제채수가 많이 없지 그래서 가격이 좀 서해보다 비싸고 그지 걸신 들려버렸을 때 이게 왜 잡는 놈이 이렇게 무거운 반칙 아니야? 나는 꽃게는 잡지만 안 먹어. 파란 게 먼저지. 여보도 다 마음이 그러지 뭐. 파란지 뭐 분유값이라도 벌지 그러면. 자 밑에 똥땡이 빼고 아가미를 긁어냅니다.
안에 새우처럼 생긴 게 꽃게의 기생충인데 우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드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분 떼내고 솔직히 말해서 육수 끓일 때 이 쑥놈은 뭐 안에 내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뚝가리를 이제 빼고 금방 묵어놓고 또 침을 흘리고 있네. 아 이거 나한테 왜냐? 아 나 말하고 있었는데. 국물 한번 먹어볼까? 맛있을 것 같다. 이거구만. 국물이 살아있네. 확실히 요리를 했던 사람이라 맛이 있구만. 그게 또 그렇게 요리돼. 자, 꽃게탕에 한잔 하십시오. 아따 살에 양념이 뱄다. 와서 못 돼가 도움이 살 좀 바래. 꽃게탕 뒷다리에 나온 살입니다. 뒷다리 하나 잡아볼까? 처음부터 다시 먹는 느낌이지. 소주 소리 좋다. 응, 뭔데? 응, 응, 여, 막 그래. 할아버지 제사가 돼. 이 다리를 벌리잖아? 페트병만 하다니까, 크기가. 그지. 큰 놈들이 진짜 크더만. 근데 오늘도 큰 거 갖고 왔는데 완전 큰 거는 또 안 갖고 왔더만.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지. 쑥놈 뒷다리 살입니다. 빈틈이 1도 없네. 근데 이건 더 맛있는 것 같아. 모든 갖가지 양념이 다 들어가서. 아, 좋아. 찜은 또 찜대로의 맛이네. 또 탕은 탕대로의 맛이 있구만. 여러 가지 양념이 도와주니까 훨씬 더 맛있네. 그것도 꽉 차버렸다. 와, 이게 미쳤다, 이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넘게 나오겠다, 이거. 수제비 먹어볼까? 우리 랑 먹어봤잖아. 그러자. 이 차는 수제비입니다. 요게 또 국물이랑 같이 떠먹으면 또 이거 완전 죽거든. 근데 냄비 씻는 사람이 힘들지. 달라붙어져?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 싹 빨아먹게, 얘들. 숟가락은 오도 왔는데 입만 먼저 나가고 있네. 그래서 후후 그거 그냥 뭐 가스 불 끄는 거예요? 아, 숟가락 오도 안 했는데 아직 가까이. 야, 햇반 한번 먹어볼까? 뭐 눈가가 촉촉해 본다, 땀이 나서. 봐봐. 밥알이 그냥 넘어간다, 넘어가. 아, 전체 먹어야 안 뺏어 먹을게. 아, 스님, 누빌라 뜨겁네. 진짜 맛있다. 또 다른 맛이네. 맨날 라면만 넣어 먹다가.
끝. 자, 오늘 라면 꽃게 정말 정신없이 한번 먹어봤습니다. 또 매일 먹는 거지만 또 오랜만에 격식을 갖춰서 또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론 먹는 거는 난장판이었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서해만 꽃게가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남해 쪽에도 이 대형 사이즈들의 꽃게들 많이 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목소리> 와 너무 많이 무겁다. 배가 찢어져 불렀네. 콜라는 뭐? 제로 콜라라 뭐 턱 쏘고 그런 것도 없어. 올챙이가 되어버렸다. 원래 배가 안 나오는 사람인데 나도 원래 없었어. 원래 나쁘지. 원래 빼빼댔지. 아니야 빼빼대진 안 했어. 아니야 빼빼댔어. 말하고 사진 찍을 때나. 심줄이 다 보이더만 여기. 심줄. 심이 나 보다. 심이 나 보다.